안녕하세요, 쿠네입니다. 2020년 새해 첫날 맨시티 에버튼 경기 직관을 위해 이티하드 스타디움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맨시티 펍인 원더월에서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원더월 설립자이자 크루인 키어런 덕분에 맨시티 구단으로부터 초청권을 제공받았습니다. 하스피탈리티라는 초청으로 직관한 그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경기 시작까지 3시간 남았지만 벌써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습니다. 저는 일단 티켓을 수령하러 가봅니다. 초청 티켓이기 때문에 따로 마련된 창구로 가서 본인 확인을 위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권을 꼭 챙겨오라고 하더라고요. 정중하게 대해주시는 맨시티 직원들이 티켓을 찾아 전달해줬습니다. 경기장 들어가기 전에 어떤 티켓인지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저와 동행자인 제 친동생의 영문 이름이 적혀있습니다. 초청 메시지가 담긴 고급스러운 종이가 들어있고요. 키어런이 맨시티와 함께 수행한 넥슨 타이어 스폰서도 보이네요. 티켓을 수령하고 나오니 딱 선수단이 도착합니다. 레전드 입구는 어딘지 물어봤는데 일단 비키라고 해서 촬영부터 해봅니다. 내부는 보이지 않지만 선수들이 탑승해 있습니다. 선수단 버스에도 큼지막하게 넥센 타이어 스폰서가 붙어있네요. 허락, 그런데 지하주차장이 없네요. 보통 지하주차장으로 버스가 들어가는데. 키어런과 맨시티 초대 덕분에 VIP석에서 경기 전 뷔페 식사부터 해봅니다. 경기 전에 실내에서 식사하고 경기는 마련된 지정석에서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경기를 위해 선수단이 입장합니다. 박싱데이 기간이기도 했지만 페비 안첼로티 에버튼을 얼마나 얕봤으면 아구에로, 스털링, 다비드 실바, 베르나르도 실바 모두 교체 명단이네요. 이 선수들을 못 보는 건 정말 아쉬웠습니다.
다음엔 경기 후기와 메가스토어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